280억 원을 투입해서 만든 부산 국제선용품센터의 절반 정도가 텅 비어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낮은 입주율 때문에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국제선용품 유통센터를 박명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남항동의 국제선용품 유통센터입니다. 배에 공급하는 물품을 보관하고 유통시키는 곳입니다. 건축비만 280여억 원을 들여 지난해 9월 완공됐습니다. 하지만 주차장부터 사무실과 창고까지 건물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곳에 입주한 업체는 당초 예상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값비싼 건물 관리비와 임대료가 영세한 선용품 업체들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입주율이 50%에 머물고 있습니다. 관리비가 아직은 좀 높은 편입니다. 입주의 때가 비싼 관리비와 임대료 때문에 다시 나온 업체도 있습니다. 경쟁력은 뭐 고사하고 그 임대료만 해도 뭐 내가 쓰고 있는 게 코비다. 부산에서 크게 하는 선용품 업체는 거의 하나도 안 들어가서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그 임대료를 감당을 할 수가 없는데. 업체들이 입주를 기피하자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1월 임대료를 25%가량 낮췄지만 여전히 입주율은 전체의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 건물은 비었지만 관리 비용은 계속 발생해 적자가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부산항만공사가 비어있는 건물에 대납하는 건물 관리비만 한 달에 6,200만 원, 1년에 7억 원이 넘습니다. 일부 그 사용료가 좀 비싸다고 하기 때문에 조정 검토를 해가지고 입주의 편익이라든지 어려움이 없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고. 애물단지로 전락한 선용품 유통센터. 완공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높은 공실률로 유통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